그저 그대 마음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채화가 왔어요. 윤채화가. 예. 이거 하면 좀 잘 보이게 내가 할게. 잠깐만. 요거를 됐다. 좀 가까이 와야 돼. 이게 조명이 저기 해가지고 와, 근데 좀 오는데 좀 오래 걸렸어? 네. 너 이 서울인데 뭐 오는데 택시 타면은 한 30분, 40분 걸리지 않나? 네, 그 정도? 30분. 아, 그게 오래 걸리는 거야? 항상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만 사람 보다 보니까. 아니, 맞지?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좀 조명이 좀 약한 거 같네. 잠깐만. 괜찮나? 살짝 우리 뒤에서 하니까 이 정도? 어때? 좀 얼굴 나오는 거 마음에 들어? 괜찮아? 네, 이제 포기했어. 포기했어? 아, 오빠가 괜찮은 저게 탱크탑이라는 아, 그래? 거야? 아, 저 옷 챙겨왔는데 혹시 언니 넘니뻥 오빠가 편하게 하고 오라고 하셔서 편하게 하고 나왔는데 편하게 하고 편하게 아, 이거는 뭐야, 그것은? 이게 오빠 이뻐요. 아, 그래? 남의 옷을 아, 남의 옷 만질 좀 올라가지고 근데 역행 옷을 한번 만져보고 싶긴 하다.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고, 야, 이거 뭔가 느낌 이상한데 뭐야 이거? 뭐 말랑말랑한데 뭐야 이거? 아, 이게 그 뽕이랑 있는 거야? 그, 아, 뽕이야? 이렇게, 그럼 바로 좀 의첸을 할까요, 여러분들? 예. 아, 의첸. 그러면 바로 뭐. 네. 예. 갔다 올게요. 여기 뒤에 안방이니까. 네. 여기 바로 여기 뒤에. 액냐 입어줘. 아, 스캔 안 했어요. 방제 바꿀게요. 예, 오, 왔네. 야, 봐봐, 방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잖아, 여러분들. 이 색이 원래 같으면 냄새 맡는데. 아, 냄새 안 맡고요. 여자 옷은 냄새 맡아서 뭐 합니까? 안방에 CCTV 있는 거 왜 말 안 해요? 그런 거 없어, 이 개새끼야. 아니 근데 방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오네. 와,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죠? 오빠 기분 좋아 보여. 근데 제가 익히 들어서 알아요. 채아 같은 경우는 좀 그 코순이가 맞아요. 예, 코순이가 맞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내 얘기도 좀 많이 했었고 내 노래도 많이 들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난 구란 줄 알았는데 진짜 뒀는데. 주소는 아까 카톡으로 보내줬지. 그래서 내가 여유 있는 척 한 거지. 아니 원래 12시에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로 온 겁니다, 여러분들. 와우, 의상 컨셉이 뭐야? 너 방송 아니 안 볼게. 아니 내가 진짜 그 실제로 이게 좀 쳐다보지를 못해요. 예전에 어떤 역행분한테 시선강간이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야, 저도 화면 여러분은 똑같이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약간 진짜 의상이 의상 컨셉이 뭡니까 그게? 뭐 어떤 거죠?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평소 이렇게 입고 다니나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지. 네. 그냥 방송용. 아, 근데 진짜 코순이야. 인정. 인정. 아, 이제 반갑다 진짜로. 손 왜 이렇게 차? 밖에 추워요. 손 엄청 차네. 핫팩이 집에 없어서. 내 손이 핫팩이거든. 나 손 진짜 따뜻한데, 맞지? 네. 원래 돼지들은 손이 따뜻하고. 예. 아니 이제 채아랑 진짜 만나보고 싶었어 나는. 아 진짜로. 왜냐면 내가 탐방을 갔을 때도 너가 되게 반갑게 맞아줬고 근데 그건 이제 뭐 당연히 예의겠지만 너가 이비가랑 내 노래를 이렇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에 사실 좀 이게 좀 카톡을 좀 나눴었거든요. 네, 그냥 좀 친해지려고.
예, 제가 친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 이런 짤을 보내주더라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얘가 2018년 10월에 들었던 노래가 많이 들었던 게 이비가랑 오늘이 지나면이야. 이 정도면 여러분들 찐팬 아니야. 왜냐면 나 2018년도에 나 아프리카에 없었어 여러분들. 아 그래요? 어. 어 그럼 노래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전 그냥 유튜브. 아 유튜브로 보다가 네. 노래가 좋아서. 좋아가지고. 와 진짜로. 호순이 사상 그다음... 검증하자 구독이랑 카페 가입했는지 보자. 아니 이거 자체가 사상 검증이야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어. 그래가지고 카톡 나눌 때 이걸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와 너무 고맙더라고. 어 그래서 와 나 진짜 놀래가지고 진짜 코순이구나 싶어서. 그 아 왜 저거 내가 구글에 올려놓은 사진이야. 아 네가 구글에 올려놓은 사진이라. 개소리 좀 하지마 애들아. 애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괜히 놀리고 괜히 좀 채팅 좀 이렇게 좀 그 좀 얄궂게 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좀 많으니까 재밌어요 오빠라서. 그래서 네가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아 근데 채아는 이제 실물로 보니까 더 괜찮네. 근데 나는 이제 네가 그 공지사항 같은 걸 내가 네. 많이 봤거든. 솔직히 너 이제 공지사항 올려놓은 거. 네. 근데 넌 뭔가 너 얼굴에 많이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 아 왜 그래요? 만족 못하긴 하는데. 어 아 이제 좀 많이 너무 만족을 못하더라고. 포토샵. 아, 왜냐면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내가 보니까 아 솔직히 이 정도면은 진짜 이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왜요? 아니 진짜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왜냐면 아니. 여러분들 지 인스타에서 찍은 사진들 갖다가 싹 다 이렇게 그 항상 이제 공지사항 올릴 때마다 이렇게 올려놓는데 솔직히 여자들은 다 포샵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거랑 이제 캠에 나오는 거랑 어 좀 약간 어 실물 그 비슷하지 않아요? 아닌가? 아 실물? 네. 완전 똑같아. 난 진짜 아니 실물도 이쁘고 이것도 사진도 이뻐. 뭔가 다른 매력이지 보자면은. 아 이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어 캠에 나오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 그래가지고 네. 되게 막 그 다시 보기도 막 지우고 스트레스 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네. 어. 성형 그만하면 안 돼? 아, 뭘 성형 그만? 아니, 성형 좀 그만하면 안 돼? 아, 성형 안 했어요, 별로. 아, 별로 안 했어? 응. 아, 근데 성형을 안 한 얼굴은 아니잖아. 아, 했는데 어. 별로 안 했다. 아, 많이 안 했다? 성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더 할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야? 아니요, 없어요. 아, 맞아. 이마라인 검정이신데 뭔가 가면 쓴 것 같아요. 이마라인 검정이라고? 이마라인 아 이거는 헤어 라인을 이렇게 하는 거지. 헤어 라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리는 어. 거. 어 마실 거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물을 줬어 랄프야. 이 뭐 이온 음료도 있고 콜라도 있고 다 있는데. 좋아요. 괜찮아? 네. 어. 아 진짜 근데 어 와줘가지고 너무 좋네요. 나 진짜 오늘 합방하고 싶었거든 누군가랑. 어 그 누가 될 거냐. 캠이랑 꼭 합방을 해보고 싶었어.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술 먹방을 했었는데 좀 재밌더라. 올때일로 하면서 나는 성형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성형을 안 하고 저는 이제 살 빼야죠. 살 빼는 게 최고의 성형이야. 가만 있어봐. 그리고 맞아 너 최근에 했던 그 최근에 합방했던 게 누구야? 케이님. 케이? 왜 님이라고 불러? 오빠라고 안 하고? 아니 님이라고 하라 그래. 아 님이라고 부르래? 아 자기네들이 그래? 아니요 시청자들이. 아 시청자들이 님이라고 부르라고? 오빠라고 하면은 좀 그게 질투하는 건가? 너 팬들이? 어감이 좀 그런가 봐요. 뭐지? 뭐지? 아 근데 만나면 오빠 공감하기가 힘드네. 준비 그 선을 딱 긋는 거야 BJ니까. 아니 만나선 오빠라고 하는데 방송에서는 어. 둘 다 섞었어요. 와 뭐야 채아 마늘 농부님께서 회장님, 아 회장님 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 방송도 보시는 거 회장 아이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예예 예. 저는 뭐 파괴시키거나 뭐 이상한 대도 않는 달달각을 잡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편하게 같이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친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오늘 윤채아랑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괜찮죠?
예, 걱정 안 할 듯. 맞. 아 근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남성적으로 매력이 떨어져 보이니까 얘들아 그만해라. 뭔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거 봤었는데 너 팬분께서 이렇게 해준 너 프로필이 있었거든. 내가 그걸 내 캡처해놨었는데 내가 나한테 안 보내놨었네. 잠깐만. 자, 채아는 이제 최근에 좀 떠오르는 그런 여캠이고요. 이제 뭐 한 12시 넘어서쯤 그때쯤 보면은 아이고 5,000원씩 개. 왜 이렇게 많이. 아이고. 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예.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집에 안전 귀가 시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 울리거나 그런 적이 없죠. 근데 팔에 뭐 멍들었어? 아, 네. 저 요즘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왜 무릎도 멍들었네. 네. 아 이거는 그. 아 또 이렇게. 아 너무 많이 쏘시는데. 어 너무. 와 뭐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뭘 키우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와 농부님 대박인데. 오. 회장님. 방송한지도 얼마 안 됐잖아. 네, 한 40일. 40일 됐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큰 손분들 많이 오고 솔방 할 때도 한 500달, 600달 이렇게 찍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떠오르겠구나. 근데 안 그래도 최근에 또 K랑 방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야, 너 무릎멍 보고 왜 웃어? 아, 나 무릎멍 보고 왜 웃었냐고? 아, 이건 방송할 때 고양이 자세 하다가 계속 실패해서. 바닥에다가 이제 네, 그 고양이 자세를 하면은 무릎에 멍이 생겨? 멍이 진짜 잘 생겼죠. 아 몸에 몸 자체가? 네.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멍이 있으니까 약간 좀 그래 보이긴 한다. 아 네 진짜 왜 멍이? 근데 피부가 엄청 약해 보여. 네. 뭐냐면은 피부가 지금 너 좀 많이 충이? 후티형 중학교 때부터 팬이에요. 아니요. 괜찮아? 네. 근데 보니까 핏줄이 막 다 보여. 막 발에도 핏줄 막 허벅지에도 막 핏줄이 다 보이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되게 투명하네. 아 프레임을 씌운다니 여러분들. 아 프레임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채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제가 이제 봤던 거 말씀드릴게요. 사는 곳이 이제 서울이고 나이가 23살이래요 여러분들. 나이 23. 키는 163, 몸무게는 51.9. 허벅지 발 다 봐버리네. 근데 이게 이 프로필이 맞아? 아 맞아요. 미드 C클래스 혈액형 AB형. 네. AB형 진짜 찾아보기 힘든데. 아 진짜. AB형이 약간 그거잖아. 그 남을 신경 잘 안 쓴다며. 아니요. 자기 길만 간다던데. 아 그 마이웨이는 있어요. 아 그래? 네. AB형. 그리고 밤 8시에서 10시. 휴방 랜덤 휴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키가 163이래요, 여러분들. 네. 예. 나이 서윤법 가자고. 아 민증 있어요. 아 민증 있겠지. 근데 요즘은 나이 속이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매력 없어 여러분들. 쟤는 착해요. 아 착해 맞아. 착한 것 같아. 카톡 해보니까 되게 좀 털털하고 착하고 그래. 근데 약간 좀 기만자야. 아 뭔 소리예요. 약간 방송할 때 뭐하냐 했더니 좀 되게 재미없게 지내더라고 보니까. 엄마랑 데이트하고 뭐 딱 보면은 좀 그 되게 인싸기가 잘 흐르는데 자발적 아싸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서보라고. 아니 귀찮습니다. 예, 뚱뚱하기 때문에 이런 상 싫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K랑 했던 방송을 이제 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보라 에로스 K가 하는 거 있잖아. 거기 나가가지고 뭐 야무지게 몸매자랑 야무지게 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좀 불편하니 방송 보기가. 여기로 해줄까? 여기가 낫지? 네. 여기 괜찮지? 오케이. 오늘 좀 채아 위주로 가야 돼.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별풍선보다 지금 너한테 받은 풍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있으면 바로 얘기해. 바로 쳐내줄게. 알았지? 네. 오케이. 채아. 11월 20일 날 올라온 건 이건 뭐지? 깨민이 형. 오늘 방송 야무지네요 형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다. 저건 내가 아니. 이건 뭐야 이거? 나 이거 우리 팬카페야. 이건 내 팬카페인데. 한번 들어볼까? 이건 뭐야? 나 아니다. BJ 채아? 왜 눈 뜨리세요? 채아란 닉네임이 좀 약간 저기네. 윤채아. 윤채아님 진짜 코순이네. 이거 보자. 아 이거. K네 집에서 같이 밥 먹었잖아. 네. 근데 너가 여기서 나온 너 얼굴을 되게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네. 공지사항을 보니까. 네.
다시 보기를 자주 지우는 이유가 진짜 좀 캠에 나오는 얼굴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네. 어. 아니 오빠 채권 오빠 방송 나간 건 봤어요? 어 봤어. 부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부하게 나왔다기보다는 좀 존나 성기같이 나왔지. 아, 아 장난이고. 근데 이제 네가 옆모습을 이제 옆으로 보면은 마압박이 너무 튀어나가지고 약간 박치공룡같이 나오더라고. 장난이. 어. 아 근데 난 거기서 나온 것도 나쁘지 않던데 옥규랑 해가지고 나온 거. 아 근데 진짜 옥규 좋아해? 엄청 그 옥규가 엄청 너한테 많이 어필 많이 하더라. 방방박. 아 약간 그냥 방송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전에 지시받은 내용은 아니야? 네. 아 그냥 방송하면서? 그냥 와서. 오 진짜로? 볼게요. 남자? 아 남자 BJ가 정확히 다들 어떤 성향인지 몰라요. 아프리카를 잘 안 봤어서. 오빠 방송 요즘에 막 다 본 거고. 인호님도 봤었고. 아 내가 보는 시간에 안 하는 것 같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개인적인 코트님 방송을 제일 많이 봤어요. 아, 그 감상이구나. 네, 살짝 대장 웃으면서 하자. 정확한 3시간 보고 1시간만 봐야지 하면 코트님 방송 4시간 보고 코트형이랑 우결하면 일단 방송 시작하기 전에 1시간씩 그 마사지를 줘야 되거든요. 아, 우결 말고 그냥 웃음 코트. 예를 들어지. 아, 진짜요? 그 형은 진짜 레알 한남충이야. 아이고, 이파리기 감사합니다. 뭐라고 한남충이라고? 잠깐만. 진짜 레알 한남충이야. 한남충. 어. K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K는 걸레야. 어, K는 그냥 걸레야. 똥걸레. 저는 K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걸레 같은 새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새끼가 어디다 대고 한남충이래. 씨발남이. 좋게 얘기해주지는 않을 망정. 어? 아무튼 간에. 어. 이제 장난이고 이제, 이제 방방바고. 근데 평소에 좀 방송을 챙겨볼 게 많은 이제 다른 것도 많은데 이제 좀 내 방송 이 뭔가 네 웃음 코드랑 맞는 것 같아? 완전 딱 저격. 아 취향 저격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은 어. 감사한 게 오래 보면 지루하잖아요. 어. 근데 오빠는 진짜 한 시간만 봐야지 하다가 보면 네 시간 소비돼 있고. 아 진짜로? 네 재밌어 오빠 특히 그 코트를 웃겨라를 진짜 많이 봐요. 아 코트를 웃겨라. 그게 이제 진짜로 웃겨서 웃는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상하고 어, 뭔가 반응도 좀 웃겨요. 내가 웃는 얼굴이 웃겨서 웃는 사람들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음 라디오 같은 편안한 방송. 근데 그래서 좀 진짜 코순이라서 너무 좀 감개무량하고 진짜 좋네요. 이렇게 BJ가 나는 그런 것 같아. BJ가 BJ 방송을 딱 이제 봐주는 최악의 이야. 어, 그 굉장히 좋더라고. 방송한 지 이제 4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방송 어때 좀 할 만하니? 좋아요. 좋아 방송한 게 좋아? 네. 즐거워? 네. 돈 벌 때니까 그렇지. 돈 안 풍 안 터지고 계속 해봐. 그럼 또 우울하죠. 어. 그럼 우울하긴 하죠. 아 진짜로. 아 근데 팬분들이 이제 좀 약간 사신 분들이 진짜 좀 많을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있긴 있는데. 채아 같은 경우는. 어. 있죠. 있긴 있는데 막 많진 않아요. 그런 거 없었어? 막 누구랑 엮이지 말라. 뭐 합방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어? 아 몇 번 있었어요 초반에 너무 아. 너무 시작이어서 이제 너무 초반에 하면 너는 너로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버프 받아서 떴다 이런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아 누구 빨 누구 빨 이러면서 그래서 혼자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하라고 그랬었어. 안 그래도 카톡으로 얘기하는데 자기는 솔방을 잘해지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역캠이 하기에는 좀 그게 쉬운 멘트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역캠은 사실은 좀 뭐 솔방을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잖아. 그래서 어 솔 나 근데 너의 방송 내용을 거의 못 봤거든. 뭐냐면 이제 사실 너가 이제 약간 캠 각도 여기서 이제 하자면 네 방송은 약간 이렇게 하고 약간 세로로 이렇게 놓고 어 폰 방송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캠에서 나오는 얼굴은 진짜 싫어? 아 근데 오빠 거는 그래도 잘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조명 저희 집 조명이 없어가지고. 아 조명이 없어? 네, 그러니까 왜? 집 자체가 어. 그 캠 방송 하려고 이사 갔던 집이 아니어가지고 어. 혼자 사니까 집을 잘 안 치워서 투룸 살면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어. 원룸으로 갔는데.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조명 설치가 아예 안 돼요. 오. 그래가지고. 그래? 네, 저희 집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싸 어때? 싸 야무지지. 껐다 켰다 이게 이거 버튼으로 된다. 우와. 어. 야, 보여주. 어. 오케이 구글. 조명 꺼. 이게 된다고? 대박이지. 이 정도 세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BJ라면.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농구 형님께서 282개.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헤이 구글 조명 켜. 어 이렇게 어 뭔가 이런 느낌. 예 좋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좀 복장들도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네. 나는 이제 너가 이 분명 이 사진들 중에서 뭔가 하나가 나올 줄 알았었거든.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잠깐만 제 사진이. 아니 근데 사진 진짜 잘 찍는다. 잘 찍죠. 어. 아니 저는 저렇게 생겼었어요. 헤이 구글 조명. 아니 왜 아니 난 뭐라고 말 안 했어. 뭐라고 말 안 했는데 왜 자꾸 저렇게 생겼었대. 이날 이렇게 생겼어요. 어쨌나 이런 얘기를 좀. 근데 나는 이 많은 사진들 중에서 진짜 남심을 많이 자극하는 사진은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이 사진 보고 좀 반했어. 이거요? 야 어떻게 집에 이런 옷이 있어? 아 이거 코스프레. 코스프레? 할로윈 코스프레. 아 할로윈 코스프레. 할로윈 때 네가 특집 그 저기 특집으로 입은 거야? 응 방송. 와 정말 야무지다. 어? 와 근데 진짜 사진 잘 찍는다. 어. 근데 이거는 좀 기린 같네. 아 이거는 그래서 어. SNS에서 내렸어요. 기린이야 너? 포토샵이 너무 과하다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왜 포토샵이 과하냐면 어. 턱을 조금만 줄여야지 하다가 아. 이제 이렇게 쳐버렸어. 아 포토샵을 네가 하는구나. 네, 몸매는 근데 별로 안 해요. 어 몸매는 안 하고 방송을 와우. 하니까. 홀리 젯. 어 DM 같은 거 많이 오겠다. 별로 어. 안 와요. DM 안 와? 네. 팔로우 몇 명인데? 3,000명. 3,000명밖에 안 돼? 네. 어째서? 아 SNS를 원래 인스타를 잘 안 했었어요. 아 이번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인스타도? 이번 연도 1월. 아 인스타 3,000명 어, 생각보다 좀 적네. 난 엄청 그걸 줄 알았는데. 어. 어떻게 23살이지 하시는데 23살 맞습니다. 23살 맞고 그리고 목소리 들어보면 딱 보이지 않나요? 예 목소리 보임 딱 들으면 알잖아. 23살. 예 방제가 너무 딱딱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방대 한 번. 오케이. 아, 이제 너 왔을 때 그냥 잠깐 좀 어. 저 민증 검사 했어요. 98년 9809 2호 야무진 유신. 아니 근데 솔직히 채아가 몸매 원투리긴 해 얘들아. 어 채아 몸매 원투리긴. 아니, 너 춤도 추고 그래? 네. 아 춤 배운 거야? 아니요 춤 못 춰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춤은 추지 마라. 요즘 몸매를 좀 내세우는 여캠들 트렌드가 약간 좀 몸동작이더라. 섹시한 몸동작 제스처 그냥 그런 식으로 가지 춤을 막 많이 추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어 춤 연습하기에는 좀 이게 귀찮거든. 여러분들 귀찮기도 하고 댄스 학원 다녀가지고 맞죠. 그리고 너 원래 뭐 BJ 말고 원래 뭐 했었어? 채아는? BJ BJ 학생이었다가 BJ 대학생? 네 대학 나왔어?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아 자퇴했어? 어, 왜? 어째서? 그때 20살부터 방송을 했는데. 아 20살부터 방송했어? 네 4개월 했다며. 아니 오빠 들었잖아요. 옆 동네에서 넘어왔어요. 옆 동네? 팝콘에서. 아 팝콘TV. 아 깡냉이 TV 나왔어? 네. 아 깡냉이 TV 다. 아 근데 그랬구나. 방송 오래 했네. 네. 방송 개오래 했네. 아 진짜로? 아 내일 년 쉬었어요. 야 근데 넌 그런 거 막 말해도 괜찮아? 난 좀 미안하다 좀. 괜히 내가 질문해갖고. 괜찮아요. 오빠가 다른 방송에서 저 얘기했었어? 봤어요. 오빠가 어 이렇게 팝콘 출신이다 하는데 난 좋은데 하는 거 아니 그거는 채팅창에서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내가 채아 그 방에 이렇게 탐방 갔었을 때 누군가가 그랬어 나한테 채팅창으로 이제 뭐 제 아. 팝콘 출신이야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채팅 보면 어? 그럼 어쩌라고? 난 솔직히 그러거든. 근데 화내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어? 더 좋은데? 어 일부러 더 좋잖아 그러면 이랬었는데
아 그랬구나. 20살 때부터면 진짜 일찍 방송했네. 너 야욕이 좀 있구나. 야욕이 뭐예요? 어, 야망, 성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 형님 그런 의미로 어. 선배한테 어떠십니까? 아 그러면은 솔직히 너가 이제 밝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 너 채아는 그러면은 어 뭐가 더 편해? 뭐가 더 좋아? 그때 장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나 오늘 안 그래도 유튜브 나도 방송 플랫폼 많이 경험했었거든. 어. 장단점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아, 단점? 어. 아 그 플랫폼의 단점 아니면 거기서 거, 그때 할 때랑 여기서 할 때랑 여기는 지금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좋아? 네. 아 당연히 너무나도 좋지. 나도 너무나도 좋지. 네. 어. 여기는 너무 좋고 거기에 있을 때는 이제 방송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이제 욕을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왜? 그냥 그러니까 너 거기서 유배 온 거야 그러면은? 유배가 아니라 거기서 막 왕따 시켰어? 요즘에 시켰어? 아니 거기서는 좋았죠 플랫폼에서는. 어. 근데 그 스무 살 때 이제 이미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 아프리카는 이쁜 분들도 너무 많고 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애로 남을 바에는 거기서 원탑을 먹자 이런 마인드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아 네. 약간 용의 그 꼬리보단 뱀의 대가리가 되고 싶었구나. 네. 근데 주변 애들은 이제 너 정말 영악한 아이구나. 그렇게 영악하니 아이가. 야 스무 살이면 인마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플랫폼에서 내가 대장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나도 안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장난이야. 아니, 너무 그때 어, 어. 그 저 2017년 스무 살 때는 개나소나 막 나 방송해야지 하는 그 시절이 아니었어요. 너무 원툴이 딱 정해져 있을 시기여서 아프리카가 역캠들 딱 자리가 다 잡혀 있을 때였어요. 근데 물론 팝콘도 그렇긴 한데 처음에 시작을 팝콘에서 음방으로 시작해서 저는 법방을 신경을 처음에 안 썼었어요. 근데 세 명이 보더라고요. 아 삼딸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첫날에 첫날에 삼딸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방송하다가 아. 든 건데 막 욕시키면 쪼개고 춤추다가 아. 쪼개고 춤추다가 얼굴 빨개지고 막 몸도 빨개지고 거기는 좀 팝콘 쏘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맛빵 때려라 막 이런 거 시키지 않아? 그건 맛빵 존나 과학적인 맞아 맛빵이야 그게? 네 어. 콘텐츠라고 그 야 걔네 그 팝콘 하는 BJ들 여러분들 그 맛빵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무록이 생기더만. 그래가지고 이 숟가락으로 맛빵을 쳐맞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붓는 게 좀 혹이 아니라 혹 그 이상의 무록이 차갖고 이제 손가락으로 누르잖아. 그럼 늦게 튀어 올라와. 와. 이마가 그 정도로 많이 처맞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맛빵 한 거 아니야? 아, 이마가? 아. 죽어 그럼 맛빵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어 이쁘게 어 이마가 아니 안 들어가요. 아, 맛빵이 이쁘네. 어 채아 맛빵이 너무 이뻐요. 예. 얘기하세요. 어. 거기 있을 때 이제 아 근데 그 거기 얘기 그만합시다. 맞아. 너가 별로 아, 너가 별로 좋아해요. 거기를 그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네.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거기서 활동하던 그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맞지. 네. 어쩔 수 없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면 애들이 더 네. 집요하게 파니까 맞아요. 저 했어요. 저 팝콘 했습니다. 아 그게 뭐 잘못됐나요? 맞아요. 아 근데 뭐 죄를 졌어요? 뭘 했어요? 맞아.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채아가 대하는 거야. 어 마치 예전에 그 홍진영 씨 코 했냐는 그 질문에 했어요. 예? 했어요? 엄청 잘 됐어요? 이러면서 약간 그 느낌으로다가 약간 그 느낌이네. 오케이. 아 그리고 좀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좀 남자 좀 남자친구는 아예 그 남자한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희희. 아 어, 잊었어. 나는 못 봐서 모르겠어. 나는 원래 그 팝콘 잘 안 보거든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 살면서 낙이 그냥 어 밖에 잘 안 돌아다니고 집에서 약간 드라마 보고 어 약간 좀 자발적인 아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남자한테 관심이 없죠? 관심 많은데 예 어, 원래 진짜 인싸였어요 고3까지는. 근데 이제 스무 살 때 방송 시작하면서 다 멀어지고 막 옛날 얘기하면 또 힘드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 친구들이랑 다 싸우고 너가 과거가 좀 저기 좀 지우고 싶은 과거가 굉장히 많구만. 네 괜찮아. 원래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 겪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좀 저기 하면 되지. 아직 너무 어리고 젊잖아 여러분들 솔직히. 예 정말로 저리 생각이 들고 그 K랑 방송했었을 때는 어땠어? K 되게 막 젠틀해? 잘해줬어? 진짜 젠틀해요. 아 젠틀했어? 네. 어 최군이랑 했을 때는? 최군님도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잘 챙겨주고 첫 합방이었어서 최군이랑. 그러면 이제 K랑 최군이랑 딱 둘이서만 한 거네. 네. 내가 이제 세 번째고. 네. 와우 방송한 지 40일인데 벌써 그렇게 했으면 야무지네.
근데 그 약간 보라 에로스 방송이라는 게 약간 네.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야하잖아. 네. 방송이 좀 약간 야하고 좀 선정적인데 그런 거 하는데 별로 꺼리낌 같은 건 없어? 그냥? 있었죠. 아 있었어? 네. K랑 할 때 그럼 별로 불편했겠네. 아니야? 아니 불편했다라기보다는 어. 이게 좀 오늘 배를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배를 가리는 맞다. 갖고 온 거예요. 나 그 탐방 갔었을 때도 복근 장난 아니던데? 근데 이제 이게 부끄러워. 운동을 따로 하는 거야? 아니요. 아 운동 안 해? 뱃살 있어요. 안 해. 어 근데 어떻게 복근이 난 그렇게 보이던데? 라인. 아 우리 방랑자 둘레 언니께서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아니 나 오늘 너무 최하 팬분들한테 너무 많은 저기 풍선을 받아가지고 제가 진짜 예예 예. 이따가 저희 좀 술 먹방 좀 할게요. 네, 술 먹방을 좀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게요. 내가 좀 말을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말 끊어 죄송하고요. 아니 채아 씨. 네. 뭐가 그렇게 웃겨요? 아니 오빠 방은 시청자들이랑 오빠랑 티키타카가 너무 웃겨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아니 방송만 봐도 신하인 철빠기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않는데 이걸 진짜 보고 같이 방송하니까 너무 웃겨요. 근데 머리가 되게 짧다. 네. 왜 짧게 잘랐어요? 쇼컷 했었어요. 쇼컷을? 어째서요? 드라마 보다가 황정음이 쇼컷 하고 나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아 황정음 보고? 네 그래서 따라했어요. 길었을 때에 비해서 만족스러워? 아니요. 이 쇼컷은 고준이가 원래 원탑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준이? 아 맞죠. 쇼컷 하면. 그리고 목이 좀 길어야 돼. 난 짧아. 아 사상검증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 얘 딱 보면은 보여. 얘는 남염은 없고 오히려 뭔가 여혐 있을 것 같아. 어 네. 우와. 아 진짜? 찍었죠. 오늘 지능이 스무스한게 양주네요. 오히려 여자들이 여정녀가 진짜 심해. 그래가지고 뭐 어? 여자들이 건드는 게 더 많을 거야. 맞아. 그러면은 아 카페 얼마 전에 그거 있던데. 기린 아니신가요? 아, 기린 아닌가? 아니야 목이 딱 괜찮아 지금. 그 아까 그 사진은 목이 너무 그 사마귀 마냥 너무 목을 길게 빼가지고 얼굴을 찌르다 보니까. 나 이거 오늘 하고 진짜 개 어이 없었는데 그 테스트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혐 테스트라는 게 나왔더라고. 어 진짜요? 여성 혐오 셀프 테스트.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궁금해. 나는 뭐 나왔냐면은 나는 그 여혐의 씨앗이라고 뜨더라고. 맞아. 당신의 유형은 꿈틀꿈틀 여혐 떡잎. 난 이게 떴었어. 채아가 한번 해보자. 네. 채아의 사상 검증 한번 가볼게요. 예. 여성 혐오 셀프 테스트 시작. 잠깐 부금 하나 깔아놓고 자 여성 네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등락이네.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죠. 네. 아 여성 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자가 요즘 너무 대우받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오히려 그래요. 저도 사실 이건 네 눌렀습니다. 예, 저도 요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여자치고는 일도 잘하네라는 말은 칭찬이죠. 아니요. 아니지. 네. 나도 이렇게 했거든. 나랑 똑같네. 나도 두 번째 카드 나랑 똑같아. 뚱뚱하거나 못생겼다고 여자를 놀리는 개그가 불편해요. 네. 전 아니요 눌렀거든요. 예. 아 왜냐면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했어. 어떡해. 돼지 남자도 그러니까 뭐 유민상 씨라든지 약간 이런 좀 뚱뚱한 남자 개그맨들한테도 그렇게 하잖아. 근데 여자한테 하는 것도 난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 근데 대놓고 그 사람한테 더 너무 뚱뚱해 하는 거는 남자건 여자건 잘못된 거니까. 자 남편도 아내 집안일을 잘 도와줘야죠. 네. 아 네. 나도 네 했어 이거. 성차별 성폭력 문제는 더 해결하는데 다뤄된다고 생각해요. 뭐래? 사회 문제를 먼저? 아니 뭔 소린지 이해 못했어. 아 이거 오케이 뭔 소린지 모르니까 아니요. 예 이거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김치녀. 김여사 포소라치. 여성의 속성을 잘 표현한 단어 같다. 야 이거 아니죠. 아니지. 그래서 저런 얘기 솔직히 같은 여자로 듣기가 싫잖아.
저는 여자니까 여성 혐오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오, 공감 능력.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안 그런데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쉽게 화를 낸다. 아니요. 아니요. 아, 왜 멈춰요? 페미니스트라는 건 당당히 밝힌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죠. 페미니스트가 정확히 말해. 야, 근데 잠깐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얘 지금 킬패스가 돼버리는데? 야,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채야 이미지 안 좋을 수가 있어. 나는 그래 생각을 해요. 일단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세네. 좀 노린 뭘 내가 노립니까? 노리는 건 아니고 파괴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채아는 일단은 남연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인정? 예. 그리고 솔직히 채아는 여자 팬들한테 어필해서 뭐 해? 아, 여 팬도 좋아해요. 여자 팬 있어요? 네, 가끔. 아, 지금 있어? 그냥 완전 팬은 아니고 자주 와주신 건빵 언니들이나 건빵 언니들? 그러면 없는 거야. 아니 그러면 없는 거야. 솔직히 여자 팬이라고 하면은 여자 이제 그 열혈이라든지 큰손 언니들이 좀 있고 그래야지. 이 집 몸매 진짜 맛있네. 아니 근데 채아는 진짜 몸매가 타고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제 솔직히 남자들이 이제 그 좀 흉부랑 좀 이 저기를 많이 보잖아요. 골반을. 근데 제가 탐방 갔을 때 깜짝 놀랐었던 게 골반이 진짜 어떻게 저러지?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골반이 크진 않아요. 막 골반이 크진 넓던데? 뭐 특수효과 쓴 거야 뭐야? 골반이 그냥 내가 그거 봐야겠다. 내가 탐방 갔을 때 봐야겠어. 다시 보기 없지라면 오,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3 사이즈 공개하라고? 3 사이즈 공개해 본적 있어? 네, 채아야? K님 방송. 아, 진짜? 그러면 K 방송을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3 사이즈는 너무 그 열쇼야. 나도 그런 느낌으로 방송 많아. 와. 복근 아니야, 솔직히. 와, 그 봐봐, 이 복근으로 보인다니까? 라인 있어요. 아, 복근 라인, 11자 라인. 11자 라인. 운동을 따로 하는 건 아니지? 살이 쪘다 싶으면 자고 일어나서 윗몸 일으키기 한 20개 하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아, 윗몸 일으키기 하는구나. 자고 일어나가지고. 야, 근데 솔직히 진짜 모바일 방송하는데 진짜 풍선 막 풍선 뭐야? 아니 야, 저건 얼굴이 대박이다. 다른 사람인데. 그쵸? 나 나오는 것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아니야 여러분, 이게 모바일 이름 잘 나오긴 한다. 인정. 비슷하죠, 모바일 이름 잘 나오긴 해. 아, 근데 나 오빠 캠이 더 잘 나오는 아닌가? 아, 지금? 안 보여서 그런가? 근데 여기서 나올 때는 약간 좀 네가 좀 검게 약간 좀 탄 것 같아. 얼굴이 조금 탄 것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올 때는 되게 허옇게 나오긴 하지. 너 내 캠 마음에 든가 보다잉. 네. 오케이, 그럼 이거를 너가 주문을 해라 나중에. 너 주문을 해서 나중에 너희 집에다 달어. 요 세팅이 마음에 드나 봐, 채아가. 아, 저 캠은 DSLR이에요. 아, 진짜? 네. 좋은 거 쓰는데 조명이 왜? 문제인 것 같아요. 조명, 그치? 맞아. 조명이 진짜 중요하긴 하지. 그래, 조명도 달고 하면 되겠지. 누나 나 죽어. DSLR 얼마야? 좀 비싸지 않아? 캠 200만 원. 캠 200만 원이야? 와, 너무 비싸다. 근데 내 캠 화질이 좋아가지고 약간 DSLR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아, 진짜요? 아, 그 정도는 아니지. 인정? 인정. 인정. 아니 그리고 뭐 친구가 음식점을 해? 뭐 보내줬네? 보쌈 족발집 하는데. 아, 보족집을 해? 네. 야. 근데 여기 오는 길 대박이다. 너무 고맙다. 산 거예요. 아, 너 자차 있어? 아, 아니요. 걔가 좀 많이 친한 친구여가지고. 데려다 줬어? 와서, 아니 자기 가게까지 데려다 주고 지 보쌈 이렇게 주고 거기서 왔죠. 거기 택시 타고 왔어? 네. 되게 길게 설명하네. 죄송합니다. 장난이고 좀 긴장 같은 거 되거나 그런 거 없지, 채아야? 네. 괜찮아? 네.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아, 남자친구라고? 아, 절대 아니에요. 방송에서도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니야. 남자친구는 진짜 없어. 왜냐면은 내가 솔직히 좀 떠봤어요. 나 진짜 입 무겁다. 솔직하게 말해라. 나 왜냐면은 너랑 달달각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네가 안 된다 그러면 난 다른 여캠 찾아야 돼 하면서 진짜 물어봤어.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없어. 레알로 없어. 내가 뭐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남자친구 있냐고.
예? 아니 역겹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궁 이제 그 대답을 이렇게 해내기 위해서 솔직히 나도 합방을 한다 치면은 솔직히 남자친구 있는 그런 역캠이랑은 하기가 좀 그래. 내가 주접이 아니라 여러분들 남자친구 있는 역캠이랑 합방하려고 하면은 뭘 못 하겠어. 어. 남자친구 있으면 합방에 나오기 좀 그렇죠. 그치. 불편하니까. 그 솔직하게 말해서 네가 남자친구 있었다 그랬잖아. 그럼 좀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 배달대진연이. 네, 일단은 남자친구 있으면 합방을 안 하는 게 맞긴 해요. 맞아 맞아. 되게 솔직하네. 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방송 이제 아프리카에서 딱 40일 했는데 남자친구를 달고 그러고 방송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 왜 왜 너 팬분이셔? 아니요, 오빠한테 다들 공격. 나 아이들이 나한테 공격하는 거? 네. 아 미안하다 얘들아. 솔직히 내가 쉴드 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얘기까지 막 꺼내게 되네. 미안하다 얘들아. 솔직히 말할게. 이 새끼 남자친구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왠지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좀 이쁘고 또 워낙에 또 저기 하니까. 근데 남자친구 있었으면 케이 오빠랑 방송을 안 했어. 맞아. 그것도 맞아. 만약에 있는 게 밝혀지면 넌 좆되는 거야. 그쵸. 그 남자친구 있는 애가 다른 남자 앞에서 솔직히 거의 다 벗고 있었는데. 아니 뭐 다 벗은 건 아니잖아. 거의 다 벗은. 아 진짜? 네. 어. 너는 사냐? 그래도 뭐 K가 잘 챙겨주고 그랬지. K가 남친이네. 아 그건 아닐 거야. 어. 맞아? 아니지. 아니 오늘은 아니 저는 진짜 부담 갖지 말고 오라 그랬고 좀 실제로 얼굴도 보고 좀 친해지자 그런 의미에서 부른 거니까 딱히 뭐 준비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편하게 부른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상을 이렇게 입고 오니까 진짜 좀 욕심이 생기네요. 예. 아니 또 시청자들이 얼굴을 많이 안 보더라고요 저를. 몸매 원툴이니까. 오빠 또 같이 하는데 사람 조금이라도 더 보면 좋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맞아. 아 진짜 깔끔하네 진짜. 세아가 성격 참 좋네요 여러분들. 너 술은 뭐 마셔? 뭐 좋아해? 저 처음처럼. 처음처럼? 네. 아 진짜 소주 먹어? 네. 양주 안 먹고? 양주도 좋아해요. 근데 양주는 후가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지금 왔는데 별풍 왜 시파참이야? 열 별풍선이 뭔 말이야? 야, 뭔 소리야? 지금 채아 팬분들께서 얼마나 많이 싸주셨는데 임마. 나 지금 기분 좋아 죽겠구만. 아, 별풍선 열파참이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돈이 없나봐. 그래가지고 뭐 던파랑 뭐 이렇게 넥슨이랑 해가지고 나도 이거 베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있겠냐? 그리고 뭐 너네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미르 포 뜨고 막 이러잖아. 아프리카에 좀 돈이 없나봐. 어쩔 수 없지. 아니 저 진짜 미안한데 쌈배한테 피고 오면 안될까요? 저도. 너 펴? 방송에서? 네. 진짜 털털하다. 와 난 진짜 담배 피면 핀다고 얘기한 역캠이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 안 핀다고 하면 너무 아 채야 진짜 성격 마음에 드네. 존나 합격. 아니 솔직히 여자가 담배 피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희한하게 꼭 담배 피면서 안 핀다고 막 그지랄 까는 거 보면 좀 역겹더라고요. 정말 야무집니다. 와 담배 잘 피십니다. 오케이 아주 좋고요. 쌈배 한 대 피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담배 한 대 필게요 여러분들. 씻고 걸게요. 우리 대장 담배 펴요 기억이요. 와 대장이라고 불러요? 네. 와 그럼 팬분들은 뭐 이렇게 뭐 쫄병인가요? 따까리인가요? 따까리들아 이렇게 불러? 팬들 부르는 명칭이 뭐야? 농부 자기. 자기 뒤에다 그러니까, 자기를 붙여? 아니요 그게 팬분들이 회장님한테 매니저 오빠들이랑 다 남자들이 회장님한테 막 농부자기 이러더라고요. 아 자기자기 하면서 이게 되게 아기자기하게 노시는구나. 네 서로서로 그러니까 저도 따라하게 되다가 그게 이야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나이들 처먹고 아니 장난이고 장난입니다 형님들. 장난 솔직히 웃자고 한 얘기고 예 좀 그렇게 역캠방에서 역캠방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마음들이 다들 이렇게 여리셔. 여리고 되게 약간 소녀 감성 약간 그런 게 좀 있지.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예.
자 일단 바로 19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19 걸고 쌈비한테 싹 피겠습니다. 예. 와 담배 같이 이렇게 또 피게 되네. 어 좋네. 태훈 자기야 하는데 꺼져. 어 꺼져 미친놈들아. 술은 예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처음처럼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진로 가겠습니다. 아 저 진로 못 먹어요. 아 장난이고. 야 랄프야 집에 소주 뭐 있어? 어. 태훈기? 좀 사와야 되겠다 그러면 너가. 괜찮 있는 거 먹어도 되는데. 뭐야? 어. 오케이. 전부 진로네요. 아, 진로를 되게 좋아하네요 사람들이. 전부 진로의 집액이야? 그래도 먹고 싶은 술 저기 하게 나가서 저거 사와 처음처럼 처음처럼 야무지게 좀 사와라. 어. 진로가 그 도수 낮아요? 그냥 사람들이 먹길래 나도 저기 한 거고 나는 솔직히 방송 때문에 술을 먹는 타입이야. 아. 어 방송 아니면 술 먹을 일이 없어. 술 별로 안 좋아하고. 어. 술. 귀신. 왜 그래? 화장 나 안 찍는데? 아니 근데 잘 나온다. 너 여기 잘 나온다 인정. 네. 근데 나 화장이 막 진하진 않은데? 어 별로 안 진해. 화장 뜨지도 않았고 되게. 어 근데 이마가 좀 많이 물광이야. 어. 와 근데 그 보조개는 네 거야? 수술했어요. 아 보조개 수술했어? 아니 이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관심이 어. 없었는데 협찬이 왔어요. 그래서 협찬 에? 공짜네? 하고 거기가 보조개를 유명하길래 했는데 내 아, 너무 잘 어울려. 다 쓴다 해서 돈 주고 했어요. 약간 이한이 느낌 난다. 어 그 얘기 좀 들었을 것 같은데? 많이 들어. 아 많이 들어? 제일 닮은 게 이한이? 네. C클라스면 형도 이긴 거 아니냐고? 나보다 크지 당연히. 나보다 가슴 작은 여자가 어딨어 얘들아. 나는 뚱뚱하긴 한데 막 부유방이 있거나 약간 그러지 않아요. 예, 막 여유증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벗은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한이.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좀 재밌는 편이야. 너무 유쾌. 재밌어요. 어. 나 그게 제일 웃겼어요. 오빠가 코트 로켓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코트 학창 시절 하면서 일본 아 찐따지 가는 거? 아. 근데 너무 그런 게 너무 재밌어. 어 유튜브 이제 챙겨보나 보다. 어 좋다. 아 그거 생방으로 봤어요. 아 진짜로? 오케이 여러분 내일 바로 코트 로켓을 바로 가겠습니다. 예. 진짜 재밌어요. 얼마 전에 3일 휴방했더만. 저요? 어. 3일 휴방한다고 너 공지 쓴 거 봤었는데? 난 집진따 TV가 제일 웃기던데 키키야. 3일 후 휴방한 적 없는데? 아 그래 그럼 휴방 얼마나 해? 그냥 하루. 하루 딱 일주일 하루셔? 네. 와 열심히 하네. 가끔?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세네 번 휴방했어요. 아, 아 내가 얘 공지사항을 싹 다 챙겨봤어. 다른 옆에 봤는데. 아니야 네 거 봤어 네 거. 아 어, 진짜요? 어 근데 뭐 3일 얘기가 코트 나오더라고. 코트 학창 시절만 300개 올라오겠네 쉬워. 크리스마스 방송 얘 한대. 크리스마스 하지. 아 그럼 진짜 남친 없는 거야. 여러분 인정? 예. 크리스마스 때. 왜냐면 이 멍이 증명을 해주잖아. 근데 이거는 왜든지 아, 알아요. 친구들이랑 친구 생일 파티 했을 때. 알아요. 장난 한 겁니다. 예. 압니다. 예. 남자친 진짜 없어요. 어허. 크리스마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 근데 요즘 메타가 크리스마스 때 다 해요. 예. 언제 쉬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거는. 예. 아, 근데 좀 짜증나는 게 원래 크리스마스 때 계속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켰는데 여기는 아니었지만 어. 켰는데 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아, 그러니까 원래 내 일기장에 써져 있었는데 기억 잘 안 나는데. 켜도 지랄해요. 켜도 지랄해? 예. 2부 때 켰더니 그러니까 어. 2부랑 크리스마스 둘 다 했는데 어. 2부 때 켰더니 내일은 남자친구랑 거기는 그리고 또 말이 더 험해. 그러면 채아가 이번에 좀 여캠들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다 깨버려. 깨 부숴버려. 남자친구 사귀지 마. 아 어. 평생? 어 방송할 동안은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아프리카여서 절대 사귀면 안 될 것 같아요. 찌질한 애들이 막 헤어지고 나 쟤 만났는데 나 쟤 잤는데 막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게 저 싫어요. 남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아 약간 남자들이 그 입 터는 게 있지. 네. 어 뭔가 좀
그런 그런 것들 조심해야죠.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사귀고 나서 아 쟤 내가 한번 저기 좀 뭐 저 했어 이러면서 그런 거 한번 네가 당했구나. 아니요 그걸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주위에서 네. 남자애들이 하는 거를. 남자인 친구들이 많은데 누구 이쁘다 하면 쟤 내가 어제 뭐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아 진짜 가려서 만나야겠구나. 개놈의 새끼들이야. 아 저는 진짜 안 그래요. 저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자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어 맞잖아. 한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뭐 내가 언제 그랬어 얘들아. 역행 아 연애 가치관 존나 물어본다고? 궁금하지. 채아 같이 이렇게 이쁘고 몸매 좋고 한 애가 어떤 남자를 선호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가래침 시원하게 뱉어주세요. 야무지게 가래 한번 모아봐. 황가래 한번 뱉어주면 안 돼? 아니 하지 마. 역캠으로서 그런 야 가래 뱉는 건 진짜 하면 안 된다. 역캠으로서 이제 그럼 하면 안 돼. 굉장히 사람이 싸 보여. 저도 가래는 안 뱉어요. 예 아시죠? 뱉는. 아 너 방송에서 가래 뱉어? 아 저는 아니죠. 오빠들. 아니 근데 침 뱉어달라 하는 애들도 있어요. 침을 뱉어달라고? 네. 침 보이게 뱉어달라. 좀 이상한 패티시 있는 사람 많아요. 발바닥 보여달라. 발바닥 겨드랑이 보여달라. 저희가 메이저 오빠가 발중이. 아 발바닥. 발바닥 패티시가 그 가래 얼마인가요? 거층도 있고. 아 얘들아 선은 넘지 마라. 무슨 가래를 산다 그러냐. 여기 당근 마켓도 아니고. 제시해봐. 뭐 겨드랑이도 막 보여주고 그래? 네. 아 저 보여달라는 거 있고 팬서비스는 확실하네. 네. 겨드랑이 발바닥 정도. 네. 저도 겨드랑이 많이 보여주죠 방송에서. 예. 채아 비번방 키자 이러는데 아니 비번방 아이 무슨 비번방이야 여러분들. 예. 비번방 켜 빨리. 켜요? 아 장난이야 장난. 너 그 뺏길까봐 그러는 거잖아. 풍선 지금 저기. 아니요 안 돼. 전 이게 좋아요. 아 그래. 오빠가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희 방 오빠들이 안 키고 뭐해 그러니까. 예. 아 근데 공지 써서. 그래 공지를 썼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죠. 폰도 좋은 거 쓰네. 아니. 알까요? 비번방 안 켜. 아니 아니 안 켜도 돼 안 켜도 돼. 진짜 장난이야 장난. 애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장난친 거야. 공지를 썼으니까 괜찮아. 아니, 여러분들. 원래 오빠 이름을 쓰려 했는데 그 게스트 오빠가 말하기 전에 제가 막 코트님 방송으로 오세요 하면은 뭐 사람들이 나오는 거 스포하는 거 가지고 스포일까봐 그냥 윤채아 검색하라고 써놨어요. 그래도 방송 기다리는 팬들한테 저기 해준 거네. 잘했네. 너 왜 스포해? 스포 안 했어요. 그래서 스포 그게 스포한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아, 장난이야. 아니 채아는 진짜 좀 이제 볼메인 것 같네 여러분들. 예 말하는 것도 이쁘고 아 부족한 게 뭐야 채아 진짜로? 오빠를 가지지 못한 거? 채아 좀 방송 족같이 하네? 방송 좀 족같이 하네? 일어나 보라고? 아 그러면 저 뭐 채아 그럼 한번 좀 일어나 뭐 아 일어난 김에 시 좀 써봐도 돼요? 갔다 이건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을까? 이거? 아닌가? 보여지는 거에 엄청 신경 써. 와우 비율 진짜 좋다. 아닌데 식구 걸려있어요? 식구 안 걸려있어. 네 안 걸려있어도 상관없잖아 이 의상은. 뒤에는 조금 엉밑살이 조금 보여도 안 되던데. 아 진짜? 네. 그럼 이따가 뒷모습은 이따 보여주는 걸로 하고 일단 서 있는 모습 진짜 되게 비율 좋네요 여러분들. 예. 갔다 오세요. 예. 여기 저 방으로 들어가 봐. 잠깐만. 아니 내가 데려다 준 게 아니고 조명 빨간색으로 틀어줘. 아 내가 데려다 준 게 저기 뭐야 불이 꺼져 있었어.
여러분 죄송한데 좀 그런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왜냐면은 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 불편해. 이러면 이제 채아가 누구랑 합방을 하겠어. 불 켜졌어요, 불. 아, 펭가이 감사합니다. 채원이가 답 레어닉에서 닉변함. 채원이가 답 레어닉에서 닉변했다고? 뭔 말이야? 채원님 저기 말하는 거야? 그 BJ 채원님? 그 예전에 그 아프리카의 아이유라고 했던 그분? 뭔 소리야? 알아먹지 못할 소리 좀 그만해라 얘들아. 알아먹지 못할 소리 하지 말고 약간 채팅창 좀 아프리카 도우미 채팅창으로 좀 킬게. 와 근데 채아 진짜 이쁘네. 실물 뒤지네. 진짜 이쁘다. 형 오늘 연애세포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아 연애세포? 아이 그거는 얘들아. 아, 솔직히 말할게. 야 니들이 채하면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하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나이가 23이다 얘들아. 에바지. 개에바지. 이제 이해가지? 그래. 아 채아가 얼굴 안 본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 아 채아야. 네? 너 얼굴 안 봐? 봐요. 봐봐. 두분 오늘따라 더 큐트하네요.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순간 혹했잖아. 얼굴 무조건 보지. 얼굴 안 볼 수가 없지. 나도 얼굴을 보는데 심지어. 그러면은 채아는 어느 급까지 봐? 딱 너가 봤을 때. 남자예요? 얼굴 어떻게 생긴 좀 이상형이 있을까? 연예인이면 연예인 아니면 BJ면 BJ. 연예인은 확실히 장기용 같은, 그러니까 좀 쌍꺼풀 없고. 장기용이 누구지? 공룡상? 장기용? 장기용이면 뭐 누구야? 아, 그냥 이상형일 뿐 만나지 못하는. 장기용? 저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아 이분. 오. 약간 인민군 같 인민군 같은데 이 사진은? 너무 좀 저기. 그니까 넌 아니야 키키. 장기용. 아 무쌍에다가 이런 상이 진짜 여자들이 좋아하는 상이야. 윤태훈 씨도 박치기 공룡상인데. 저는 박치기. 안돼 성격을 많이 봐요. 장기용 좋아하게 된 게 장기용이 나온 드라마 볼 때마다 이상이 바뀌어요. 아 너 약간 드라마 중이구나. 네. 그 코트 정말 잘생겼었는데.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 뭐야? 되게 많아가지고 제일 좋아했던 게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아 그래서 현빈도 좋아했어요. 드라마 엄청 좋아하는구나. 난 드라마를 원래 안 보다가 어제 휴방할 때 그냥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요약돼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그거 봤는데 나의 아저씨? 와 그거 대박이더라. 그래요? 엄청 감동적이던데 막 스토리가. 현실적인 드라마. 나 그래서 드라마 좀 이제 슬슬 볼까 생각 중이야. 재밌어요. 나는 러브라인 나오고 이런 게 너무 싫고. 그러면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난 내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그 스카이캐슬. 재밌죠. 그런 내용이 좋더라고. 그러면 아 그 살짝 판타지도 봐요? 판타지는 좀 역겨워서 안 봐. 오글거리는 거 싫어하시나? 전에 어떤 그 드라마를 봤었는데 네가 그거 아이유 나온 거 맞지? 나의 아저씨? 아니 너가 재밌게 봤다는 거 아람브라. 아니요 그거는 현빈이랑 이렇게 여진구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지? 나오는데 뭔 갑자기 진짜 그 무슨 궁전이 진짜 뭐 나오고 막 뭐 이상한 아 그 혹시 그 로봇? 여진구랑 아이유랑 나왔었거든? 아이유. 아 호텔 델루나? 봤었는데 막 CG가 막 나오면서 그러니까 막 몰입이 안 되더라고. 난 좀 현실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현실적인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거의 없지 않아요? 대부분 나이 아저씨 진짜 재밌게 봤어. 드라마를 직접 본 게 아니라 요약된 걸로 봤으니까. 저는 아직도 밤에 달을 보면 장만호 씨가 생각납니다. 장만호이 뭐야? 그 아이유. 아. 형 스위트홈 봐봐 재밌음. 그건 이제 오늘부터 좀 챙겨보려고. 안 그래도 유튜브로 봤는데 요약된 거 보니까 존나 재밌어 보이더라. 그건 좀 봐야겠다. 스위트홈. 오빠 다큐 보면 되겠다. 다큐?
다 거의 판타지. 내가 그렇게 아저씨 같아? 죄송합니다. 어. 아, 최한 뭐 그렇게 저 뭐야 방송 안 할 때 그래도 방송 요즘 재밌게 보는 방송 뭐 BJ 있어? 네, 저 남의 방송에 딱히 관심이 없어서 재밌게 보는 게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오빠. 옛날에는 킹기현님 그 유튜브도 많이 봤고. 아. 살짝 그런 취향이에요. 진짜로 취향 참 독특하네. 어, 취향 참 독특해. 난 방송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내 방송, 야 진짜 내 방송 왜 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 어, 왜냐면 나도 다시 보기로 본단 말이야. 근데 진짜 내가 좀 불쾌할 때가 있어. 내가 내 자신이 불쾌할 때. 어, 맞아. 그래서 어. 다 지워요, 저는. 그 나의 표정이나 이런 게 존나 마음에 안 들고. 어. 맞아. 뭔가 눈 풀렸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 모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일단 뒤에 이렇게. 아, 내가 이게 웃겨요, 오빠. 이 지랄하고 있을 때 내 자신인데도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아니 이게 진짜 웃겨요 오빠가. 어. 그 웃겨라 할 때 이러고 있다가 듣다가 다음 이게 진짜 웃겨. 아 그래? 정색 빨면서? 네. 어. 그런 게 저희 재밌는 것 같은데. 근데 채한 진짜 23살처럼 안 보인다. 어? 더 어려 보이잖아요. 하는 행동은 더 어려 보인다는데. 아닌데? 아 그래요? 아니 23살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라는 게 23살 같은데 뭔가 되게 성숙한 사람 같아. 얼굴이 이제 노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되게 성숙한 사람 같아. 어.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느낌? 아, 약간? 맞아요. 어. 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약간 좀 그 지금 23살이잖아. 네. 어. 언제 제일 힘들었어? 너가 제일 힘들었었을 그 시기. 20살. 20살 딱 되고 나서 20살 7, 8, 9월. 아, 7, 8, 9월. 네. 어. 그래서 그때 제 생일이었거든. 9월이 생일이니까. 아 그때 근데 우울증 있었어요. 우울증 있고 그랬어? 약 먹고 그랬어? 약까지는 안 먹고. 어. 그냥 불면증에 맨날 울고. 그러니까 왜 울고 왜 그랬을까? 얼굴은 웃고 있어. 아 얼굴은 울고 있고 여기는 웃고 있고. 왜 그랬을까? 동네 주변 친구들 그래서 살짝 그때는 사람들한테 좀 당했구만. 네,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 그 후로 이제 원래 진짜 인싸였는데 집에 있는 거 싫어하고. 그 후로 이제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사람을 안 믿고 안 만나요. 근데 아~ 또 재밌는 게 문제긴 한데 안 어~ 보고 친다고. 그럼 BJ, 내가 그래도 좀 BJ들이랑 좀 그래도 많이 보고 좀 친한 사람도 많잖아 내가. 근데 그래서 내가 딱 얘기를 해주자면은 뭔가 나중에 너랑도 오늘 좀 친해지는 계기가 됐으니까 나중에 너가 합방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나중에 꼭 해줄게. 아, 좋아요. 알았지? 아 걔는 좀 좋대 아, 이러면서 어. 근데 그런 사람 눈에 딱 보여요. 사람 아 너도 잘해. 딱 보여 그게? 네. 와 진짜? 나는 어때 보여? 나는? 오빠는 어, 나는 좀 어. 아 근데 오빠 방송을 원래 많이 봐서 어. 어색한 것도 있고 어. 그냥 좋은 사람? 아 좋은 사람? 네. 방송으로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어, 정말 정말 영혼 없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어. 완전 그 웃음 내 웃음 코드를 저격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나 인성 진짜 좋아. 그래요? 겉부스락 써주 만나게라 임마! 마이크에 다 들어가는구만. 어, 인성 좋아. 인정? 어. 애는 착해. 다 됐습니까? 네? 다 됐나요? 또 올 거 있어요. 안주를 또 시켰어? 네, 이거 하나만 더 시키니까. 채 안 먹는 거 뭐 있어? 없어요. 없다고? 아 홍어 빼고 다 먹어. 홍어 빼고 다 먹어? 야 홍어 무침 좀 시켜라. 아 나 홍어 좋아하거든. 거짓말. 진짜로요? 야 나 전라도 목포 출생이야. 아 진짜요? 어. 아니, 홍어 정도 먹어줘야지. 홍어는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아 진짜? 응. 어. 그래서 안 먹고 싶어. 냄새에 좀 민감해가지고. 아 진짜로? 응. 코순이 탈. 그지. 아 근데 솔직히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별로 없지. 냄새가 어때요? 냄새? 네. 냄새로 치면은 그냥 그 이 물티슈를 물티슈에다가 이제 오줌을 닦어. 강아지 오줌을 닦은 다음에 삭혀. 아. 약간 진짜 오줌 냄새가 올라와.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용어로 암모니아. 어, 암모니아. 어. 진짜 그 냄새 나. 확 올라와. 코트형 겨드랑이 맡아 봐요. 그게 아, 저 냄새 안 나요, 여러분들. 예.
전 진짜 냄새 안 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전 진짜 냄새 안 납니다. 예. 채연 냄새 나? 아니요. 아. 뭐 겨드랑이 뭐 데오드란트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아 그런 거 안 하고. 땀이 잘 안 나요. 냄새랑 상관이 없나? 근데 진짜 냄새 안 나는 거야. 냄새 나? 딱 물어봤을 때 바로 겨드랑이 들어버렸잖아. 어. 뭐 하냐 안마과 죄송한데 전 그런 거 안 할 거고요 오늘. 자 랄프 씨 일단 좀 그러면은 좀 저 차려 봅시다. 어, 차려 보고. 알겠습니다. 예. 주량이 어떻게 돼? 제안은? 원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3병이었는데 소주 3병? 네, 안 먹다 버릇하니까 어. 너 엄청 까졌다. 23살인데 어떻게 소주 3병을 먹어? 고등학교 때 잠시 미쳐가지고. 아 너 약간 고등학교 때 좀 약간 그 비행 청소년이었구나. 네. 어. 그래서 늘었어. 소년원, 소년원 갔다 왔어? 아, 아니요. 아, 그런 건 아니야? 네. 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좀 탈선했었구만. 네 그래서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아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네. 요즘 엄마랑 잘 지내고? 스무 살부터. 야 너 좀 놀았니? 아 네. 그래. 그래도 뭐 저 뭐야 전과만 없으면 됐죠 여러분들. 예. 저도 놀았어요. 저도 학교에서 껌 좀 씹고 놀았습니다. 예? 어. 제안은 근데 뭐 좀 이 나쁜 말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욕도 안 하고 주먹질도 안 하고 이제 좀.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많이 해? 욕 많이 해? 네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욕해? 엄청 많이 해요. 뭐라고? 그냥 막 나. 야 씨발로마. 네. 이렇게 욕해? 아 진짜? 네. 와 방송에서 욕한다고 안 어울리는데? 욕 나오게 이상. 그러니까 오빠방 채팅 너무 다 귀여운데 우리 방에 가끔 아픈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아픈 애들이라면 이제 좀 약간 좀 들어와가지고 어 막 성희롱성 막 그런 발언하는 애들. 아 근데 또 채팅 너무 더럽게 하는 애들. 성희롱 기분이 안 나빠?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저런 아니, 말이 나오는. 내가 이렇게 원인 제공했으니 이 말을 하는 게 당연한데. 막 어떤 채팅이 좆 같아? 난 일단 얼굴 공격. 얼굴 공격? 배에 떼 나오게 생겼다. 아 배에 떼 나올 것 같다고 그딴 얘기를 해? 네, 막 임신 미친 공격. 새끼들이네. 그런 것만 빼면 욕 안 해요. 아 진짜? 드립이 좀 이상해요. 다 뭐 냄새나게 생겼다. 냄새나게 생겼다? 존나 빡칠 것 같은데. 야 그건 나한테도 안 한 얘기야. 야 그건 진짜 나한테도 안 한 얘긴데? 그쵸. 와 나는 솔직히 임신 공격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임신 공격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 나는. 와 근데 너는 좀 심하게 당했구나. 네, 좀 많아요. 선 심하게 넘네 애들이. 저는 맞아 임신해서 그 배냐 막 등등등. 아, 애 뱄냐 그래? 애 뱃선 막 배에 선 라인 있는 것 때문에. 와 욕 나오겠다. 그쵸? 어 나한테도 욕할 것 같아. 어우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럼 이제 그렇게 채팅창 뭐라 그래? 해도 돼요? 좀 심하게. 아 괜찮아 괜찮아. 넌 똥내나게 생겼어 코트야. 아 오빠가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욕을 욕이 이게 찐. 아 그래요 욕 야무지게 하자. 욕 해봐 한번. 병신 같은 년이 이런 식으로. 아 진짜로. 시발 새끼야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 진짜 그렇게 욕해. 네. 야 너 욕하는 거 비호감인데? 욕하지 마 방송에서. 네. 가볍게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해줘야 뭔가 품격 있어 보이지. 누가 한마디 했으면 이제 걔네들은 그 욕을 듣기 위해서 맞아. 채팅을 치는 거야. 네. 근데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욕 더해줘 하고. 아 더해줘? 아 그 신나린 이거 잘하는데. 아 맞아 이 시발 새끼야. 양해하는 건 다 좋아하죠. 변태 같은 새끼야 좋냐? 이러면서. 맞아. 근데 나한테 그렇게 얼마 전에 이제 합방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내 귀에다 이렇게 해주더라고. 아 진짜요? 그 난 못 참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야라 이 시발년아 뭐라 그러냐 이 X 같은 년 하면서 그렇게 싸울 뻔했거든. 아 어. 오빠 욕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냥. 아니 뭔가 좀 여자가 욕하면 근데 보기 싫긴 하다. 아니 난 솔직히 말하자 난 진짜 신나린이 야하다고 생각 안 해. 나는 신나린을 보고 막 그렇게 되게 야하다 막 자극적이다 어우 막 그런 느낌을 안 받아서 막상 나한테 욕을 하니까 그게 패티쉬로 안 느껴지지. 어 너가 욕 한번 해주면 안 돼? 아 한번 해줘 한 번만 해줘 욕을. Holy shit! What the fuck! 이야 정말 좋다. 아, 이제 욕 패티시가 뭔지 알았다 여러분들. 이제 알았어. 아 정말 좋은데. 오 역시 이게 욕을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얘들아. 이야 정말 욕 좋네. 욕을 약간 좀 ASMR로 해버리네. 나 너무
아, 색독? 색독을 넣냐고? 색독돼지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색독돼지랑 색독이라는 게 이제 그 뭔가 좀 발정 났다. 아. 이 말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한 거야. 아, 저런 채팅이 오빠 방송에 많길래. 아. 뭔 소린가? 애들이 좀 놀리려고 하는 채팅이 좀 많아. 우리 방송에 솔직히 여러분 이제 인정하자. 찐따들이 많아 우리 방송 진짜로. 아주 괜히 옆에 이쁜 여자가 있거나 그러잖아. 급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나를 더 욕해. 나를 더 놀리고. 아니 그런 게 재밌. 남을 깎아내리는 건 정말 나쁜 행동인데 시청자가 일반적인 시청자가 보기엔 우리 형이 불쾌하게 생겼지만 불쾌한 행동은 안 해요. 맞아. 맞아. 난 생긴 게 그래서 그렇지만 나쁘지 않다. 매너가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아짜를 들어가면은 다 좋아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본의 아니게 그러네. 채아란 닉네임이 아가 들어가는구나. 실명이야? 아니요. 아, 실명 안 밝혔지? 아, 근데 딱히 조금씩 밝혀져서 상관없는데 실명이랑 비슷하게 하고 싶었어요. 윤채아라는 게? 네, 윤채아는 다른데. 너 윤씨야? 아니요, 유씨. 유씨? 네. 그래서 원래 유하가 제 별명이거든요. 아, 유하가? 네, 근데 그게 BJ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BJ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윤채아로. 근데 윤채아 잘 어울린다. 잘했네. 닉네임 센스가 있네. 확실히. 섹시에 그니까 좀 뭔가 역행 보면은 밸런스가 있잖아. 여러분 밸런스가 있는데 섹시 쪽에다 몰빵한 거야. 채아 같은 경우는. 아니, 진짜로. 진짜요? 그냥 딱 봤을 때 딱 섹시 그 자체. 섹시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반전 매력이 나오는 거지. 근데 오빠는 귀엽게 생겨서 섹시한 성격의 여자가 좋아요? 아니면 섹시하게 생겨서 귀여운 성격인 여자가? 귀엽게 생긴 여자가 무릎껏 봐야 되는데 미드가 맛있어서 좋지. 못 나가겠다. 귀엽게 생긴 여자가. 그러니까 저도 섹시해지고 싶어요 성격.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신경 쓰이나요? 할 수 있죠.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안주를 세팅하고 있네요 랄프가. 예. 귀여운데 섹시한 게 좋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섹시한 여자가 귀여운 척을 하면은 좀 깨. 좀 깨긴 해. 너 귀청 많이 해 방송에서? 원래 성격이 그런데. 아, 애교가 많아? 네. 아, 진짜? 나 애교 많은 여자가 진짜 이상형인데. 갑자기? 아, 나 진짜 너를 의식하고 한 얘기 아니라 애교 많은 여자가 요즘 좀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갑자기 섹시한 여자. 아, 근데 어떻게 하면 섹시해지지? 말투도 고치고 싶어요. 그냥 넌 몸 자체가 섹시해. 그냥 아우라 자체가 섹시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너 상도 약간 여기 지금 보조개가 이렇게 있잖아. 그게 보이고 입술도 도톰하고 그러니까 섹시한 상이야. 너가 귀여우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 귀엽고 싶은데. 아, 너가 좀 귀엽고 싶어? 아니요. 그러니까 좀 너무 섹시 쪽을 사람들이 변화해서 하는 게 뭐 강남미, 퇴폐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귀엽게 생겨서 섹시한 여자가 매력 있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하면은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박보영이 귀엽게 이쁘게 생긴 거 아닌가? 박보영이 섹시하진 않잖아. 그런 여자 성격이 섹시하면 성격이 섹시하면 성격 존나 복잡하네. 그냥 섹시해라. 그냥 섹시해. 다 가질라 그래. 아이유는 저는 섹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김현주. 맞아. 그 연기자 김현주 씨도 좀 닮았다. 김현주 씨 몰라? 네. 옛날에 진짜 드라마 퀸이었는데 최지우랑 쌍벽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김현주. 닮았네 조금. 근데 이렇게 좀 늘 좀 약간 나이 내가 알던 김현주가 아닌데? 전성기 때가 그런 게 좀 있었어. 전성기 때가 약간 전성기 때 약간 요런 느낌이지. 요 느낌. 아, 이쁘다. 이뻐. 김현주 씨 개 이쁘지. 인정이지. 지진이 씨랑 결혼하셨나 보다. 막 지진이가 그냥 얼굴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지진이 같은 남자도 좋고. 그냥 잘생기면 좋은 거야. 아니 잘생기면 좋은 거지. 잘생긴 거지. 아, 솔라. 그래. 솔라 느낌 있다. 솔라도 많이. 그러네. 넌 솔라랑 제일 똑 닮았다. 솔라랑. 진짜요? 솔라 느낌이 제일 난다. 왜 솔라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너가 솔라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 누가 너 솔라가 훨씬 이뻐. 아니 솔라 저 솔라님도 좋아하는데 네, 많이 들어요 솔라. 아, 되게 잘 웃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발작할 줄 알았는데 웃으면서 하니까 어 별로 타격감이 별로 없네. 어 아리샤. 아리샤님은 왜 아리샤 비하해? 아 비하가 아니라 안 닮았다고요. 내 얼굴에 없다 한마디로 김태희 닮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닮았다. 아 그래? 아 임지연도 좀 닮았고. 아, 그러네. 임지... 닮은 거 다 튀어나오네. 그럼 저는 아, 뭐 닮았나요 여러분들? 오빠요? 엄삼룡 빼고요. 축구공. 두꺼비? 맞상무? 아니, 나 이제 이분 닮았다는 얘기 요즘 많이 듣고 있거든? 맞상무 씨라고 있거든. 아 댓글 어? 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느낌 아빠 드리는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방심하면 이런 어. 제품들이 닮았다 2020년 오빠가 좀 저번에 애기 버전? 애기가 된 느낌? 느낌만. 베블리가 뭐야 여러분. 혜은이 닮은 걸 그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족 같으니까. 네, 그만 얘기하시고요. 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코아가 너 뭐 너 다른 취미 같은 건 없어? 드라마 보기. 드라마? 산타기? 산타기? 좀 자연의 맛 좋아해요. 자연의 맛? 냄새 히터치트. 아 진짜? 네. 그러면은 다음에 어때 계룡산 한번 탈래? 어 좋아요. 나 진짜 산 타고 가요. 아 진짜 진짜 등산 네. 한번 할래? 네. 나 도가니 나갈지도 몰라. 아, 아 그래? 진짜 체력 좋아요. 야 너 되게 안 어울린다. 왜요? 아니 나는 너가 솔직히 너 그러니까 좀 봤을 때 약간 클럽 좋아하고 뭔가 좀 그런 거 좋아하게 생겼어. 되게 좀 노는 그런 거? 방구석 술 좋아하고. 오. 야 근데 산을 타는 걸 좋아한다. 까져 보인다고 말해 그냥. 어 좀 까져 보였어. 다 그래요 근데 저한테. 아 내 몸에 문신이 없네. 문신도 싫어해요. 이야. 아니 이건 편견이라서. 여자가 문신하면 전 좀 그러니까 이쁘게 좀 이렇게 짜끄맣게 하나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 보이게 하는 건 좀 싸 보이는 것 같아요. 저가. 와 문신이 없네 채아가. 무서워요 아파. 어. 이 닉네임 약간 좀 의도한 거 아니야? 채아라고 부르잖아. 응. 채아가 아가. 응네. 아가야. 네? 아! 이야! 어 아가 채아가. 어. 아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예. 어. 귀여워 맞아. 아 이게 귀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예. 예 그 같이 좀 나릅시다. 네. 제가 할게요. 야 이거 주먹밥까지 네가 한 거야? 아이고 랄프 고생했네. 야 주먹밥을 야무지게 말았네.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 되게 넓지? 네. 넓고 좋지? 네. 어. 비율도 좋게 나와. 보니까. 어. 아 잠깐만 근데 좀 약간 역겨운데? 너 이렇게 신났어? 술 먹었어? 아니요. 신나가지고 막 지 혼자서 막 바라그나네. 어? 이 지랄 존나하네. 어우 역겨워.